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미리 보고 오신 형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이 시간에 뭐하고 저 시간에 뭐하고 이런 거를 제가 뭐 세세하게 알려드리기보다는 그냥 이 당시 그냥 그 감정을 약간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좀 리뷰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약간 그런, 또 그다음 또 슬플 땐 같이 울고 기쁠 땐 같이 웃고 약간 그런 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너무 주저주저 말 길어서 죄송하고,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소리 좀 키울게요. 여기 있잖아, 소리 질러. 준서야! 훈련에 있어서 혹시 논란의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좀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무사트 특별과정의 모든 모티브가 군 특수전 훈련에서 왔습니다. 특수전 요원들은 실제로 그 모든 작전 환경이 최악의 극한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특수전 요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훈련은 극한으로 최악의 상황을 항상 만듭니다. 멘탈이든 체력이든 그리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극한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훈련 요소입니다. 이제 여기 시간이 다 나오는데 시간대로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 모독 형님 이거 보는데, 영상 보는데 물을 그냥 다 마시시더라고. 원래 좀 사람이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물이 오면은 약간 좀 눈치챘다가 약간 좀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눈 다 뜨고 입 다 벌리고 있어가지고 혼자 다 마시고 있어요. 아 엄청 힘들 거야. 눈 봐보세요. 눈 충혈된 거 보세요. 아 진짜 이게 정말 이게 방법을 모르니까, 숨 참는 방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깡으로 버틴 건데 정말 대단합니다. 알겠어! 지퍼 확인하고 벨트 확인하고 군화도 확인해, 알겠어? 제발! 내가 군화끈 확인하라 했지 신발 타라 했어? 아닙니다! 너 자갈 한 움큼 집어, 14번 못 들은 척 하지마, 알겠어? 자갈 한 움큼 집어. 다시 넣어, 알겠어? 내 앞? 아닙니다! 확실하게 묶어. 샌님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빨리 해, 너! 안녕하십니까, 무사트 선임교관 X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짜사나이 2기 교육대장 현 무사트 미국 지부장 어스카입니다. 이게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혹독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해결사는 앞으로 나와. 해결사는 거스에. 저는 여기서 솔직히 이제 쉬었다 가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오길래. 해결사라! 와 진짜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아니 되게 와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도 힘든데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이제 시작한다고? 아까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와, 어? 아 뱃살 봐봐. 와 뱃살. 근데 이게 제가 다른 좀 훈련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극악까지 악까지 최악까지 안 갔던 게 어떻게 또 저 배 아닌가 싶습니다. 4번
괜찮아. 근데 저도 죽긴 추웠어요, 진짜. 정말 많이 추웠는데. 다른 분들 엄청 크겠지, 진짜. 아. 넘겨. 아. 넘겨. 아. 넘겨. 아. 넘겨. 아, 이때 왜 내가 이렇게 또 챙겼냐면, 이제 왜 그랬냐면, 제 왼쪽이 이제 윽박이었어요. 제 왼쪽이 이제 윽박이었고, 윽박이가 근데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막 계속 토하라고 너무 힘드니까, 잠깐 자리 비웠을 거야. 아마 자리 잠깐 자리 비울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생김을 좀 많이 챙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숨 참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수영을 저는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숨 참는 법은 안단 말이야. 다 참을 순 없겠지. 왜냐하면 이게 머리 박고 있으면 계속 물이 들어와서 다 참을 순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나마 조금 숨을 참는 법을 아니까 잠깐 버틸 수 있는데 다 마셨어요. 진짜 다 마시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 괜찮습니다. 올라와, 물 그냥 올라와. 다 마시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올라와. 가만히 가는 거야. 알겠어. 잡는 순간 끝나는 거야. 일어. 일어.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옆에 보니까 시체가 있어요. 진짜 동기들 보고 시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아직 교육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한 명 생겼어. 와. 일어나! 일어나!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허리도 안 펴졌어, 이때 나는. 허리 펴! 흔들리지 마! 쓸린 거야, 박은 거야? 세게 박았습니다. 아. 손 잠깐 빼보세요. 걷거나 할 수는. 아, 봐봐, 여러분들.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게, 다리 보세요. 이게 다리가 파르르르 떨리잖아, 이게 진짜. 보세요. 잘 보세요. 다리 붓고, 떨리고.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전봇대 같은 전봇대라고 표현해야 되나? 말려를 아 저거 있죠. 여기에 제대로 찍혔어 보니까 내가 하고 있다가 내려갔는데 전봇대를 받치는 사각 네모난 벽돌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딱 찌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붙다가 너무 아픈 거야. 알고 그래도 아픈데 이거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만 여러분들 만약 입구에 쳐주세요. 만약 좀 계속 이상하면은 얼립니다. 얼리고 진행합니다. 조심하여. 울어도 퇴교하고 울어. 계속 이럴 바에는 퇴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봐봐. 진짜 죄송합니다. 사전 퇴교 제일 나는 진짜 이 자리 왜 앉다 지금 생각해. 알겠어? 아! 알겠어? 아! 현민이도 그렇고 이제 종 치시는 분들한테 좀 너무 진짜 뭐라 하는 것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생했다 뭐 수고했다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또 우리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요. 정말 좋은 문화를 누구여도 쳤을 거야 진짜. 그거 두 사람 입장 해보지 않았으면 막 말하면 안 될까? 머리 붙였다. 우리가 너네들이 길어졌다니 감각이 위기 상황에 살려줄 거야.
하객끼리 벌점 좀 들어오는 거 가지고 왜 엄살이야? 죽어! 안 죽어! 펜치스로 할게요, 펜치스로. 다크 새끼들이 불안하게 무서워가지고 안 죽어 엄살 부리지만 소리 내지 마. 야, 호프레!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실버!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지랄하지마!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11번! 괜찮아! 뱉어! 뱉어버려! 좋아! 아마도는 나를 친구로 해야 돼! 안 죽어! 소리 내지마! 이건 나와! 앞쪽이야, 뒤쪽이야! 앞쪽이야, 뒤쪽이야! 윽박이가 그 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얘가 진짜 체력적으로 많이 엄청 토를 한 진짜 다섯 번도 넘게 했어요. 엄청 많이 해가지고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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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아닙니다. 되게 집에 가서 따뜻한데 너 좋다. 아닙니다.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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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할래? 아닙니다. 되게 할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올리는 거야 일부러. 이거에는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너 포기해 진짜 이런 거랑 너 열받지 열받으니까 버텨 약간 이런 의미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포기하지 말라고 열받으라고. 죄송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숨쉬기 힘든 거는 괜찮아요?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코로 코로.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아! 아. 그리고 빠이가 저 체중이잖아요. 더 힘들었을 거야, 진짜. 동기한테 가겠어. 나보다 몇 배는 더 악의 조건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울지 마라. 아! 뛰어가, 그러면. 뛰어가. 11번, 저기 안 하면 앞으로 가! 아! 앞으로 가! 뛰어가라고! 서준아, 뛰어서 가! 13살부터 빨리 합류해. 아! 11번. 아! 학교는 학교. 아! 서준아. 아, 근데, 아, 진짜 여기서 해 뜨면 따뜻해. 나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멘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당연한 말인데 뭔가 멋있지 않냐? 당연한 말인데 좀 멋있고 뭔가 좀 그 자극 주고 어? 나 기어서라도 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 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될 게 이게 더 힘들어요, 진짜. 바다에서 있으면은 가만히라도 있지. 이거는 여기가 계속 쓸리거든요, 팔꿈치가. 이게 더 힘들어요. 뛰어서 오는 게. 빨리 와. 엄살 부리지 마. 엄살 부리지 마. 안 죽어. 빨리 와. 11번 불러서라도 가. 빨리 가야겠어. 가. 11번 불러서라도 가.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왜 이게 나왔다.
불러서라도 아, 진짜 안 좋아. 윽박 교육생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오면은 사실 교육 못할 수준으로 된 겁니다. 이미 추위 때문에 사실 거기서 퇴교를 하는 게 맞는데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교육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얘를 끝까지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야! 아니, 가야돼, 가야돼. 들어줘. 했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냥 버텨. 이거 버티는 사람이 있는 거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니, 나 허벅지가 안 움직이니까. 내가 허리 좀 들고 있잖아. 근데 정말로 정지 형님하고 지기 형님도 진짜 서포트 엄청 많이 해주시고 진짜 체력 좋으신 형님들이 계속 약간 뭐 뒤에서 밀어주고 아니면 땡겨주고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이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여기까지. 다리가 졌는데. 와, 진짜 저는 일단 동기들한테 일단 너무 미안했어요. 창피하기도 했고,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냥 결론적으로는, 아, 피해주면 안 되겠구나. 그냥 차라리 나가자. 한 번 더! 교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추워지. 죄송합니다. 너무 나약한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홍구 뛰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홍구 뛰는 거 보이세요? 간다! 다리 벌려! 다리! 뛰어! 아니, 뛰어! 어딜 가! 어딜 가! 아, 어딜 가! 아! 거기잖아! 아, 아니! 교관 치네! 교관 쳐! 교관 치지! 교관 치지! 안 돌냐? 안 돌냐? 아니, 이게 안 돌라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이 누구는 왼쪽으로 돌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도니까 이게 좋치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바지가 계속 내려가가지고 바지를 잡고 뛰었거든요. 보다가 바지가 계속 내려가서. 빨리 가, 빨리 가. 뛰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안 가! 뛰어! 뛰어! 안 가는 거 같은데? 어디가 없다고요? 여기요? 네. 많이 뛰었죠? 힘 빼보세요. 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감동 깨서 죄송한데 저 팬티 한 두 장인가 세 장 갖고 왔거든요? 근데 모독 형님이랑 진짜 똑같은 팬티가 있어가지고 와, 이거 보는데 좀 놀랬어요. 이거 만약에 내가 훈련 받을 때 같이 입고 했으면은 이거 잘못하다가 아니 팬티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이제 모동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계속 달리고 몸에 힘을 주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에 쥐가 계속 나셨는데 엄청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잡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캡인 거였나? 그랬어. 버티다가 맞아.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치면은 따뜻하게 씻고 자고 집에 갈 수 있어요. 나 같으면은 끝까지 못 살 바엔 쉰다 지금. 끝까지 못 살 바엔 쉬는 게 좋은 선택. 아, 조금 고민한다. 시간 끈다. 이러면서 살라고.
대교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냥 미안했어요, 동기들한테. 미안함이 제일 컸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체력이 많이 안 된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거기서 제일 뒤처지고 제가 뒤처지니까 저를 챙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죄책감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뒤에 동기생분들 악착같이 오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응원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중간 퇴교를 했지만은 더 많은 자극을 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했어.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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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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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회! 300회! 목소리 봐라! 어? 400회!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눈이 풀렸어요 이미. 눈이 풀렸어. 그리고 왜 힘들었냐면 악을 하도 하니까 소리를 하도 많이 지르니까 여기가 뭐라고 해야지 여기가 엄청 아팠거든요? 여기가 엄청 아파가지고 막 어지러웠어 막.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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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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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회! 300회! 목소리 봐라! 어? 이제 그만 제발. 400회! 근데 정말 훈련이 많이 고됐을 때 정말 어디 벽에다가 대고 정말 울분을 토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때리면서 와 대박 진짜.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 빨리. 빨리. 이거 상상 초월로 아픕니다, 여러분. 진짜 상상 초월로 아파요. 아 빨리 가요. 아 빨리 아까. 아니다. 어디 있어? 빨리 잡아 잡아. 와 윤기 형님. 굴려? 진짜 나오네. 나 잡아야지 끝난다. 알았어. 와 이거 나 잡아야지 끝나. 낮은 폼은 몰라. 엉덩이야 붙여. 낮은 폼아. 낮은 폼아. 엉덩이 붙여. 엉덩이 붙여. 엉덩이 붙여. 엉덩이 붙여. 엉덩이 붙여. 엉덩이 붙여. 아 잡아. 와 이거라네. 야. 이 장면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여기 왜 이거는 제가 너무 막 많아가지고 장면들이 이게 제 이거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아까 지기 형님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하기가 진짜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했는데 자신을 이겨내는 느낌? 본격적으로 2기 특별과정을 시작할 교육생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부산투 특별과정을 받을 정신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비털기로 해결했고 본 교육을 1시간부로 시작할 겁니다. 본 교육 시작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태교할 기회를 주겠어. 알겠어? 아! 지금이 아 이때
아 이때 왜 그랬냐면 이제 좀 되게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때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 버텼다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또 해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알겠지만 그 메디컬 체크 받으러 갔지만 이제 나는 옆에 없잖아. 13, 14, 10, 11 다 없어진 거야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지켰어야 됐거든. 그리고 또 내가 지키고 있었고 근데도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진짜 뭔가 내가 지켜줄 수 있는데 미안하고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데도 좀 미안하고 그런 것도 그냥 사람 가서 확실해? 아! 들어갈 때까지 갈 수 있겠어? 아! 보겠어. 다짐했던 그 다짐이 과연 수교식에 몇 명이 나올지 본 교관이 지켜보도록 하겠어. 알겠어? 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아! 아닙니다! 왜 오는데? 아닙니다! 왜 벌써 오는데? 아닙니다! 뭐 된 거 같나?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 맞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아! 자, 태양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다짐을 다시 한번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전망에 항상 30초가 발사! 일단 2화 리뷰는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다음 리뷰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진짜 뭔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끝내지는 못할 것 같네요. 진짜 아무튼 일단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